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터널이 오퍼레이터를 봤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오퍼런드가 세 개라고 했잖아요. 세 개의 오퍼런드가 있는 거. 보통 더하기 빼기는 오퍼런드가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세 개가 있어요. 그게 물음표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왜 X 넣느냐 하니까 이게 if 문장하고 논리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let에서 뭐 my number라고 그럴까요? my number 내 숫자 equal 행운의 7입니다.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my number가 7이냐 물어보는 거죠. 어디 갔나? 7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7이 맞다. 그러면은 you are lucky. 7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콜론을 찍고 you are still lucky. you are still 그래도 lucky. lucky 이렇게 리턴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딘가 담습니다. 메시지에다 담을 걸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my number가 if 문장과 똑같아요. 이렇게 가로로 치주면 더 깔끔하죠. 그래서 이게 참이다. 이게 참이 되면은 이게 실행이 되고 이게 참이 아니다. 이게 리턴하는 값이 우리 이전에 했던 불린 익스프레션이라고 했었죠. 불린 익스프레션. 이게 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false를 리턴하게 되면은 앞에 게 아니라 이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게 리턴되는 거예요. 그 리턴되는 값을 이에 담는 거죠. 그죠? 컨솔로그. 오케이. 로그 해서 메시지에 뭐가 들어있나요? 보는 거죠. 자, 돌아볼까요? 결과적으로 돌려보니까 you are lucky가 떴네요. 그죠? 이게 7이 아니고 이게 다 5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볼까요? you are still lucky 두 번째 있다는 거죠. if 문장은 똑같죠. 그래서 if 문장은 같지만 if 문장보다도 훨씬 더 간결하고 그리고 요 물음표 요게 이 오퍼레이터 여기에 터널인 이유가 오퍼랜드가 하나 둘 세 개가 반드시 와야 되는